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대파 간장 장아찌를 한번 해볼게요. 봄에 딱 먹을 수 있는 대파거든요. 봄에 가장 좋습니다. 속살이 좀 부드럽거든요. 오늘 제가 6뿌리 준비했고요. 여기다가 간장 소스를 만들어서요. 진간장을 1컵 넣습니다. 종이컵 1컵에 180ml고요. 물 1컵 넣고요. 물엿을 반 종이컵 넣겠습니다. 근데 원래는 물엿을 1컵 넣어야지 이게 간이 맞거든요. 저는 이제 반 컵만 넣고 나머지는 또 삼성당, 그러니까 유수가루 할게요. 유수가루요. 티스푼으로 한 3분의 1 정도 넣을게요. 식초도 반 종이컵 90ml를 넣습니다. 이렇게 하면 여기 약간 새콤달콤한 맛이거든요. 근데 여기 좀 많이 새콤하니까 혹시 너무 신맛 싫어하신 분들은 식초를 3분의 1컵 넣어주시면 돼요. 먼저 이렇게 간장물을 만드신 다음에 이거는요 간장물에 맞춰서 썰어 넣으시면 돼요. 우선 실온에 좀 놔둘게요. 그래서 좀 숨이 죽고 내려가면 냉장고 넣겠습니다. 냉장고보다는 실온이 맛이 먼저 들거든요. 자, 이렇게요. 저는 몇 시간만 있으면은 이렇게 대파가 이제 숨이 죽어서 간장에 물이 듭니다. 대파가 굵어서요. 속까지 맛이 들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.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조금 더 맛이 든 다음에 드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걸 드시고 나면은 여기 양념이 아깝잖아요. 그러면 근데 이 양념은 좀 싱거워진 상태거든요. 끓여서 줄여준 다음에요. 요 대파 국물은 양념으로 소스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대파장아찌 이런 거는 고기하고 드시면 맛있겠습니다. 한줌 레시피 대파장아찌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